과거 과수원 방풍수나 산림 녹화를 위해 심은 삼나무가 이제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종인 삼나무를 제주 고유의 식생으로 되돌리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검은오름 식생 정비 구역의 모습입니다. 인공 조림된 삼나무를 베어냈더니 제주 고유의 자연 식생으로 회복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간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산지구 전체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삼나무라든지 편백과 같은 인공 조림이 완전히 제거되고 전체적으로 삼나무가 없는 검은오름의 고유한 제주의 숲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감귤원 방풍림 조성이나 산림 녹화의 목적으로 심어진 삼나무가 이제는 골칫덩이로 전락하면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조림에만 치중했던 나머지 빼곡히 자라나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생태계 다양성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식재 면적의 92.4%에 해당하는 4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과밀로 구분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나무림의 밀도는 헥타르당 1,635그루로 적정 기준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수령은 거의 40년 이상이지만 그동안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나무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등 환경성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삼나무의 원산지인 일본에서는 일기예보 사이트에 꽃가루 비산 정보를 발표할 정도입니다. 건강한 숲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삼나무는 1995년 이후로 조림 수종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그 맥목은 삼나무 지금 조림지인 경우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숲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은 불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래 들어 감귤 농가에서는 삼나무로 인한 피해가 많아 방풍수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나무 간벌을 통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부작용을 없애고 제주 고유의 자연 식생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